아니 근데 진짜 또 서운한 게 아니 영재가 사실 언니랑 나랑 같이 유닛 해가지고 완전 쌍둥이 컨셉으로 이렇게 쌍둥이 컨셉 하면 좋겠다 했는데 말을 싹 바꾸네? 이거 너무 힘들어요. 알았어 알았어. 왜? 웃음이 보약입니다. 순도 100% 꿀잼 액기스 영진호 건강원. 오늘 좀 날씨가 풀리면서 그냥 그거 있잖아요. 맥주 먹고 길에서 그냥 쓰러지고 싶은 아, 느낌. 아 그냥 시원한 맥주 한잔 먹고 싶다. 어 근데 공교롭게 이게 또 여기 있어? 어? 누가 갖다 놨어 이걸? 이 귀한 거를. 우리 마음을 읽었네 제작진분들이. 네. 캘리 맥주 핫하잖아 이거. 네. 이게 왜왜 어? 왜 유명하냐면은 덴마크 해풍을 맞고 자라서 이게 부드러운 메가 100% 맥주. 이거 한번 저희 한번 따라 보죠 그럼 이거. 오. 이거 병맥이야 너 캔맥이야 오늘. 병맥이지 일단. 우리 또 병맥 써놓아야지 또. 오. 아니 근데 자네 안 따라 먹어 나는 병맥이야 그냥. 어. 아 근데 이것도 살살 한잔 합시다. 아 예. 아 이거 나의 아저씨 이성균처럼 따랐네. 아, 잘못 따랐네. 자 용진호 건강원 대박을 위하여. 예! 딱 맛보면 우리가 알지. 우리 술쟁이. 와 이거 부드러우면서 강렬하네. 목에 넘어갈 때 이게 탄산감이 좀 강렬하네. 탄산감이 있네. 이게 그리고 어. 더블 숙성 그 공법을 써가지고 두 번 숙성을 해서 부드러움이랑 뭔가 강력함이 완벽하게 밸런스가 딱 맞는 그 맛이네. 병 색깔이 이쁘잖아. 이만큼 먹었는데 형 쓰는 안경 이런 거 있지. 무슨 색이라 그러지 이거? 이게 황금빛 앰버 컬러 병이어가지고 이게 그 12 붙었을 때 잘 안 깨져요. 아, 어, 그립감이. 근데 이 캘리 맥주가 대박인 게 형 석구 형이 이번에 와, 모델 됐더라고. 석구 형이? 와 형이 먹으니까 손석구가 아니라 그냥 딸린 식구 같다 그냥. 고급스럽다. 잘 꺾었다. 와 알딸딸한 게 와 게스트한테 실수하기 딱 좋다. 아 요즘에 이분들이 너무 행복해 보여 진짜. 2세대 레전드 걸그룹이죠. 그렇죠. 도쿄돔 공연까지 했었던 어마어마한 레전드. 네. 2세대 여자 걸그룹입니다. 카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시죠. 자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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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한 분 안 오셨네. 네네. 아 오늘 지영이가 스케줄 있어가지고. 재밌는 게 카라 분들이 활동도 끝났고 그냥 나와주셨어. 네. 오늘. 홍보할 게 아, 없어요. 너무, 진짜 없어. 홍보할 게 있어, 그죠? 있어요. 아 언니만 있어요. 아 언니 있어요. 네. 저 뮤지컬 이제. 5월부터 7월까지 제가 지금 드림아이 뮤지컬에서 어 그저 이게 뭐예요? 태양 씨가 이거 샀는데 버리긴 아깝고 해서 저 주고 갔어요. 이거 닌자 거북이 아니에요? 이거? 아니 이거를 누가 소화하겠냐고. 이거 옷이 딱 공교롭게. 어 고맙습니다. 진짜 주신 거 네네네. 선물로? 와 드림아이가 예전에 전에 그 드라마로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거 이제 10년 뒤의 이야기를 이제 다루는데 제가 윤백희 역할로 네, 5월부터 7월까지 뮤지컬 네, 나오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근데 코빅을 같이 하잖아요. 너무 행복해 보이는 표정을 좀 봤어. 아 영지 씨가 항상 그 오프닝에 한 번도 안녕하세요 허영지입니다 안 했어. 카라의 허영지입니다라고. 카라 활동 안 할 때도 안 할 때도 어, 안 할 때도 계속 안녕하세요 카라의 허영지입니다라고 인사해. 예, 맞지? 예, 이용했어. 이용했어. 하고 있었어. 약간 카라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도 카라 끼고 나오면 안 되냐고 해서 그래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또 좀 더 카라랑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카라에 대한 문제를 저희가 좀 맞춰볼게요. 카라는 작년 완전체 활동 When I Move로 지상파 음악방송 1위를 차지하며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 음악방송에서 모두 1위를 수상한 최초의 걸그룹 기록을 세웠습니다. 안경 벗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저희 수고했어요. 네, 벗으시면 아 벗을까요? 네. 그렇다면 카라 데뷔 첫 1위 곡은 무엇일까요? 어디서나 당당하게 걷기 아닌가? 어디서나 당당하게 걷기랑 허니랑 뭐가 더 빠른지 헷갈리네? 프리티걸이 먼저지. 프리티걸이 더 빨라요. 네. 난 프리티걸. Everyone are pretty. 난 루팡. 루팡? 아 오케이 아니야 미스터. 할라. 미스터 미스터. 나 프리티걸. 프리티걸? 그럼 만약에 틀리면 어떻게 뭐 뺨을 맞는 건가요? 뭐예요? 뭐가 있어요? 네. 미스터 프리티걸? 자 정답은요 언니? 허니! 이면 다이리한 곡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사실 프리티걸이랑 미스터는 1위를 못했어요. 아 그랬어요? 네. 그때 타이틀곡이 다른 노래였어요. 아, 뭐였죠? 원화라는 노래. 그대를 사랑인 my love. 다타 다타. 자 그리고 다음. 카라는 수많은 명곡만큼이나 포인트 되는 안무들에도 닉네임이 있는데요. 허니 꿀 찍어 먹기 춤, 루팡은 비상구 춤 등이 있죠. 그렇다면 머리 아파 두통 춤은 어느 노래의 포인트 안무일까요? 어, 이건데 이건데 나 기억나는데. 정답 꽃보다 남자. 내 머리는 너무 아파서 난. 이거 스텝 아니야 스텝? 스텝이요? 어느 안무요? 이거 그 랄라라라라라 그 끝나고 나서 이거 아닌가 다음이? 아 하트 같아. 하트 아니 그 랩에 있어. 박자에 맞게
아, 이거 어렵다. 이거 힌트 주면 안 돼? 2번 거예요. 아, 그렇게 쉽게 거. 주면 어떡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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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대본 숙지 좀 해주실게요. 아니, 착하다. 언니 그래도 캔으로 하네. 니콜 언니는 병인데. 아니, 저는 하트를 맞추라고 하려 했어요. 두통춤이 어? 근데 뭐죠? 너 해줘. 어, 언니가 지었으니까. 아, 언니. 딴딴딴, when I move, 날 빨리 흔들어. 아, 머리 아파. 아, 이거. 아, 머리 아파. 사실, 원래 카라 멤버들이 1위를 많이 해봤는데, 영지씨는 이게 네. 첫 1위였죠? 이번에 네. 지상파 물었어요. 첫 1위였어요. 물었어요. 미안하다. 저희 그때 재밌었어. 그리고 너무 신났어요. 사실 이번 활동 때 저 너무 신났었어요. 맨날 코미디 빅리 와가지고 미키 강수 양배차만 보다가 본업으로 이제 막 아이돌 후배도 보고 선배도 보고 그러니까 얼마나 신났겠어. 너무 신났었어요. 네. 사실 이제 촬영날 기준으로 그제 이제 팬미팅을 네네. 했었죠. 어땠어요? 9년 만에 국내 팬미팅? 좋았어요. 네. 아, 좋았잖아. 저 한 번 더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면 퇴장하시면 됩니다. 쉽게 토크 안 줄 거예요. 아니, 좋았는데. 그런 식으로 발로 찰 거면 토크 쉽게 안 줘요. 아니, 아니, 좋았어요. 좋았는데 그게 너무 오랜만이니까 어떻게 해도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또 이 9년 만이어서 아무래도 세월이 지났잖아요. 너무 어려서 옛날에 못 만났는데 이제 성인 돼서 20대 돼서 처음으로 이제 저희 팬미팅 온 분들이 있어서 되게 좀 여러 감정들이 많이 느껴졌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도 좀 연차가 찾아보니까 뭐 술도 한잔하고 콘서트 끝나고 맨날 먹어요. 맨날. 아직도 그 니콜 씨 집으로 모여요? 주점에요? 아니. 왜 걸로 모여? 거의 주점. 아, 거의 주점. 거의 주점. 아, 그런... 와인, 위스키, 뭐 보드카, 진칭 다 있어요. 아, 네, 맥주 다 있어요. 아, 그래서 이거 따보자. 아, 먹어요. 괜찮아요. 병으로 먹어요? 캔으로 먹어요? 병이 맛있는 거라매. 잔 없어요. 잔 없어도 된대. 아, 근데... 아, 병으로 마시게? 그래도 아이돌인데 병 나발은 좀. 언니, 오 마이 갓! 안주 여기 있거든요. 아, 좋아. 짠. 아, 여기다. 그래서 뒤풀이 같은 거 해요? 사실 옛날에 활동할 때는 활동 중에 술을 마시는 일이 진짜 드물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랜만에 다시 만나서 팀을 하는데 애들이 스케줄 내내 술을 마시고 다니는 거예요. 술이 없으면 버틸 수 없어. 노동주야. 나 깜짝 놀랐어. 이 인생을 술이 없으면 버틸 수 없어. 아, 너무 좋다. 맞아요. 저희는 그 누가 제일 잘 먹어요? 저기 규리 씨? 몇 병 정도예요, 그러면? 주량? 주량 잘 몰라요. 저는 소주만 못 마시고 이제 소맥이나 다른 건 다 먹는데 네. 언니랑 술 먹을 거면요. 오히려 언니 한 2차 정도 만나는 게 좋아요. 아니, 언니 이번에 봤더니 3차에 오는 게 나아요. 아, 왜 그래? 이런 소문 자꾸 나면 안 돼. 근데 진짜 나는 이게 보기 좋은 게 예전에 카라 이제 막 활동할 때는 소녀소녀하고 좀 이런 이미지로 가면 안 되는데 이제는 인간미가 느껴지는 거야, 이제는. 보기 좋다고요? 한 번 더 짜라까요? 보기 좋다! 그러면 워낙에 비주얼을 맡고 있으니까 여신이죠, 그죠? 본인 외모에 점수를 매긴다면? 오늘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왜? 어제부터 알러지가 올라와서 오늘 좀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요. 그런 사람이 계속 술을 먹어도 돼요? 야, 알러지 왔는데 왜 이... 아, 저도 팬미팅 끝나고 맞아, 저희가 맞아. 아침까지 달렸어요. 그래서 약간 지금 약간 해방 타임. 나 궁금한 거 요즘에 후배 보면 내 계보를 좀 이어받는 친구 이 친구일 것 같다. 죄송한데 전 저밖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근데 저는 다들 이쁘고 다들 귀여워요. 이제 막 봐도 막 너 너무 귀엽고 막 다들 애기 아파 해서. 근데 약간 여자아이들의 미연 씨 약간 좀 비슷하지 않아요? 느낌이?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본인이 예쁘다고 한 나 이후에 최초의 여 아이돌이다. 그래서 외모가 닮은 게 아니라 애티튜드가 왜 이렇게 사서 힘든 길을 걷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는 너무 이뻐서 사실 데뷔하면 다 씹어먹을 줄 알았는데 카메라가 자기를 못 담는 거 같아요. 아, 언니는 공주가 아니라 여신인 거예요. 아, 그리고 우리 승현 씨 또 예전에 그 2009년에 32살에도 아이돌 할 수는 없잖아요. 라고 얘기했는데 현재 죄송합니다. 제가 아주 못할 짓을 했어요. 제가 입을 함부로 놀려가지고 그러니까. 세상에 그때는 22살이었는데 이제 32살 하면
굉장히 까마득해 보였어요. 그런 게 있을 수 있나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근데 그게 가능한 게 나는 워낙에 동안이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옛날이랑. 근데 반대로 그렇게 볼 때 싫을 때도 있지 않아요? 이제 막 즐기기 시작한 때가 도래하고 있고 이제 이 전까지는 아무래도 일 얘기할 때 좀 얕보는 경향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너무 이렇게 사무적인 얘기를 하면 너무 깜짝 놀라는 약간 그런 게 아니 비결이 있을까? 뭐 사실 피부는 되게 예민하고 약한 편인데 좀 술, 담배 진짜 안 하고 아니 잠깐만 오늘 그 멘트 안 어울렸어. 술, 담배가 같이 묶여가지고 예, 술, 담배 많이 안 하고 집안이 다 동안이에요. 저희 또 아빠 쪽은 이제 머리숱도 많고 네 탈모인 없고 네 열심히 힘내서 앞으로도 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3월에 네. 솔로 활동했잖아요. 어때요? 네. 그거 마무리 잘 했는데 소감이?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너무 행복했어요. 그 뭐랄까 그 무대 올라가기 전에 뭔가 그 동득함? 팀원의 든든함? 네 든든함에 뭔가 누구랑 같이 올라가고 부담을 같이 나누는 그게 확실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팀일 때는 근데 또 이제 혼자일 때 편한 거는 다 제 원하는 대로 돌아가니까 니쿠리가 먹고 싶은 거 니쿠리가 막 하고 싶은 거 니쿠리가 일어나고 싶을 때 막 이게 다 제 위주니까 또 대기실이 좀 생각보다 조용하고 저희 저랑 지안아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언니들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SNS에 음식 사진을 많이 올리잖아요. 그죠? 저는 음식 사진 제일 잘 찍는 것 같아요. 제 셀카보다 더 잘 찍어요 음식을. 지금 핸드폰 있으시죠 지금? 있어요? 네. 이 대추를 한번 찍어서 얼마나 진짜 이게 맛있어 보이게 찍는지 한번 해보죠. 한번 해보죠. 대추를요? 되게 부담스럽다. 대추 좀 수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북이 뭐야? 이렇게 가득 이런 게 여기 앞쪽에 오히려 앞에만 있을 거예요. 대추 라이팅 하지 마세요. 네, 알아서 하게끔. 대추 라이팅. 와, 맛 대박이다. 맛있죠? 네. 진하죠? 대추도 넣었나 봐. 이거 맛있어. 지우시네. 이거 하나 일단 보내주세요. 아시죠? 인정받았다. 자, 영지씨. 저희랑 매주 보는데 네. 여기서 보니까 좀 어떤 것 같아요? 여기 오면 저희가 정말 이렇게 즐겁게 놀 수 있을 거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한 거여서 역시나 재밌네요. 근데 이제 지영씨랑 94년생 동갑내기 막내고 이번에 친구 한 거죠? 활동하면서 그죠? 저도 94 친구가 없어요. 많이 이번에 만나게 되면서 재밌는 것도 많이 해보고 좀 대화도 많이 하고 하면서 아니 그럼 유닛 같은 것도 한번 내봐도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좋죠. 지영지로? 네. 아니 근데 진짜 또 서운한 게 아니 영재가 사실 저랑 좀 닮은 느낌이 있으니까 언니랑 나랑 같이 유닛 해가지고 완전 쌍둥이 컨셉으로 이렇게 트위 컨셉 하면 좋겠다 했는데 말을 싹 바꾸네? 이거 너무 힘들어. 알았어, 알았어. 왜? 누가 좀 그래도 제일 약간 꼰대 같아요? 언니 중에 그냥 그런 거 있잖아. 뭐? 토할 것 같아. 니콜 언니였네. 미국을 가는 상황이야. 네. 비행기 옆자리 타기 싫은 멤버. 아 근데 진짜 그런 멤버는 없어요. 왜냐면 얘기해. 여기서만큼은 예능하고 싶지 않아. 얘기해. 여기서만큼은 예능으로 불고 싶지 않아. 언니들이 왜 쥐잡듯이 잡아요? 아니 안 불편해서 그래요. 이게 제일 무섭다고 단계. 단톡 거기 대화 지분율 몇 프로예요? 저는 이거 많이 해요. 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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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뭐 공지하면 영지가 대답은 진짜 기가 막히지. 넵! 아직까지도 쥐잡듯이 잡는다는 거야 이게. 쥐잡듯이 잡고 찍찍찍. 야 근데 저희가 녹화 1시간 정도 지나고 있는데 개판입니다 여기가 지금. MT 왔어요? 이거 봐 지금 개판입니다 지금. 남은 거랑은 대추 두박이랑 이게 뭐예요 지금 이게? 맛있어요. 재밌다. 더 가까이 되면서 전화왔다 뭐예요? 전화왔어요. 영업하셔야 되나 봐. 누가 받으실래요? 아 저희가 받은 거예요? 어머.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거기 건강원 맞나요? 네 건강원인데 오늘 주인님이 안 계셔가지고요. 사장님이 한 시간만 있다가 전화 주실 수 있나요? 사장님께 카라 밀착 취재 부탁드린다고 전해주세요. 아씨 뭐야 카라요? 지영이야? 야 강기영 너 시간 남으면 와. 찍찍찍. 민감인가 해? 아니 지영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밀착 지지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자 자신이 생각하는 얼굴의 매력 부위? 네. 매력 부위? 네. 야 대추 확인해. 여기 먼저 갈까요? 아니 나도 좀 확인하자. 이쑤시개 없어요? 이쑤시개? 야, 영지야. 예예. 예. 명함 있다. 감사합니다. 저는 눈웃음? 정말 신기하다. 영지 씨. 예예. 예. 우리 건강원 사장님이 이런 용도로 사용될 걸 알았을까?
이게 이런 용도로 사용이 될 거라고. 예, 원샷 전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TMI는 규리! 니콜이 샵에서 술 먹었대요. 널 판 게 아니라 저희 목소리만 나갈 거고 이 원샷만 나갈 거예요. 아 그래요? 아, 이제부터 규리만 나가는구나. 어. 자, 핸드폰에 멤버들 저장한 이름. 영지, 영지. 햄톨 언니, 귤 언니, 콜 언니. 오, 어 주시죠 그러면. 아, 네. 요즘 가장 스트레스 받는 일? 못 놀아서. 뭐 하고 노는데 못 놀아요? 네, 솔로 활동까지 있으니까 준비하고 있어요. 막 사람들 못 만나고 술도 못 먹고 아~ 막 좀 뭔가 자유 시간이 없었어요. 만약에 일주일 자유 시간 주면 뭐 하고 싶어요? 저요? 저 아, 막 좀 여행도 가고 싶고. 가고 싶은 여수 가도 그 여수 가고 아, 싶어요. 여수. 네, 여수 가고 싶고요. 친구들 보고 밤새 술 먹고 네 그러고 싶어요. 하루 중에 가장 행복한 시간? 허영지. 트위터에 허영지 검색할 때. 오. 주세요. 빠르다. 그럼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와요? 아니 뭐 안 좋은 얘기도 가끔 나와요? 요즘엔 아무래도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실시간으로 팬들이 사진도 올려주고 막 얘기를 많이 올려가지고 예쁜 것들. 네, 그래가지고 좋아요. 승희 언니 대답 좀 들어주고 싶어 지금. 언제 행복해요 요즘에? 저희 집 강아지 궁뎅이 만지고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집에 가서 끝나고 이렇게 소파에서 이렇게 만지고 있을 때 제일 행복해요. 죄송한데 두 분 방금까지 대충 먹지 않았어요? 왜 그러고 있는 거죠? 네, 다 뺐으니까요. 지금 가장 먹고 싶은 음식은? 아, 귀리! 대추! 센스 있으시네. 그럼 나 스스로가 나 폼 미쳤다고 생각할 때? 이번 컴백이요. 이번 컴백 때? 이번 컴백 때 조금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저는 SBS 인기가 개인 직캠. 확실하다, 확실히 있다. 저는 음중 직캠, 개인 직캠. 저는 단체로는 그거 우리 이번에 When I Move 컴백했을 때 교세라 돔에서 컴백했던 무대. 마마 무대. 나도 나 개인으로도 마마 무대. 아 진짜 미쳤다. 교세라 돔에. 아니 오늘 또 스케줄 때문에 못 오신 우리 지영 씨에게 한마디 한다면. 영지가 해, 영지가. 응, 영지, 지영지. 너 지금 대추 트레이닝 원죄다. 두 번은 쓰시지 마. 이거는 사장님에 대한 모독이야 이거는. 이게 말린 대추가 맛있어. 진짜 맛있어. 어 그래. 안 먹어봐요. 안 먹어봤어? 야 모욕이야 사장님에 대한 모욕. 지영아 힘들다. 아 지영아 오늘 우리 이렇게 언니들이랑 놀러 나왔는데 좀 너 없이 놀아서 조금 아쉽긴 하다. 근데 다음에 또 놀러 오면 되니까 스케줄 잘 마치고 잘 마무리하고. 야 켈리 맛있다. 아예 안 나올 것 같은데? 카라는 켈리! 사실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 오늘 카라 다음 활동 좀 그럼. 기약해봐도 될까 저희가? 아니 무조건이지. 여기서 멈추는 거는 조롱하는 거야 사람들을. 그렇게 심하게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아 해야죠 어떻게. 하나 아니 솔직히 근데 이제 저희가 사실 원래는 작년이 15주년 기념이어가지고 소소한 프로젝트로도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이게 노래를 내다 보니까 뭐 앨범이 나오게 되고 뮤비 찍게 되고 음악 활동하게 되고 이게 약간 일이 커진 건데 또 기회가 있다면 다음에. 근데 이게 되게 기약을 하기에는 사실 또 약속을 하기에는 죄송스럽죠. 국가에서도 나이 한 살 줄여주잖아요. 그냥 내년도 그냥 15주년이라고 하고 하는 거지 뭐. 근데 저희 그럴 수 있는 게 이제 지영이가 또 이번 연도가 15주년이거든요. 올해 15주년이거든요. 네. 내년 10주년. 내년에 10주년 저는. 약간 기습으로 하고 싶어요. 하게 된다면. 근데 팬분들이 기습을 데뷔 못하고 못 들으면. 어 너무 기습이어서 어 음원 어떻게 찾아내요 이러고 놓쳐. 그럼 여기 나와서 한번 더 얘기할게요. 홍보할게요 여기. 자 이제 저희가 좀 마지막 이제 또 보내드려야 되는데 벌써 끝났네 시간이. 예. 10초의 애인이 되어줘. 네 10초 동안 데이트. 아 얘부터 한대요 얘부터. 아, 저요? 아 왜? 아니야 나 이거 그럼 둥글레쳐 어때? 나 이거 들고 와. 뭘 진짜 근데 때리는 거 아니지? 응 자기 나 취했어. 나 오늘 거기 가서 자도 돼? 연락할게 들어와서 사랑해. 이 사람아 그렇게 취했으면 집에 들어가야지. 부모님 걱정하시는데 드라마 대사 같아요 그죠? 거기 가서 자도 되는. 사람과 전쟁 사람과 전쟁. 오늘 히든 미션 있을까요? 히든 미션? 뭐예요? 오늘은 그냥 그런 거 말고 그냥 드리고 싶은 사람. 한 분이. 몸에 좋은 거 아니에요? 몸에 좋은 데 쓰고. 나 좋아. 아니. 저랑 진호 둘 중에 한 명한테. 아, 우리가 먹는 게 아니라? 쓰셔도 됩니다. 아니면 우리 다 나눠 먹을래요? 나눠 먹으면 안 돼요? 의리 게임 하실까요? 야, 그러면은 그거 있잖아. 여기서부터 마셔가지고. 이렇게. 그래. 의리 게임? 맑네, 생각보다? 많아요. 아니야, 그래도 좀 먹어줄게. 와 많이요. 근데 언니 근데 이걸 먹고 술을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면 언니 저 술 먹었죠. 그거까지 생각해줘서 고맙다. 왜? 안 취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오늘 진짜 안 취하는 거 아니야? 회식 가서? 짠.
좀 덜어주실래요, 오빠? 인상. 이거 얼마나 쓰길래? 하나, 둘, 셋. 아, 이거 쓴 게 문제가 아니네. 아씨. 맥주를 일가심을 하네요. 야, 이거는 야, 이건 쓴 그게 아니네. 이거 있어. 짠. 닭살 돋았어, 봐봐. 너무 이상해서 맛이? 어쨌든 언제 우리가 다시 뭉친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간간히 뭐 인사할 거잖아요, 그죠? 아, 저희 또 카라로서 나올 게 있어요. 여기서 처음 말하는 큰 거예요, 큰 거예요. 큰 거 하나. 아, 좋다, 좋다. 다음에 뭔가 이렇게 막 술자리로 할 수 있을 만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어, 그런 거 좋겠다. 저희 좋아요. 저희는 그런 거 진짜 좋아해요. 진짜 좋아합니다. 규리 씨 그 뮤지컬 드림아이 또 기대 많이 하고요. 그리고 승현 씨 집에서 네. 쉬는 것도 저희가. 아, 저도 여름에 영화가 나오기는 해요. 어떤 영화예요? 얘기 좀. 로맨스 코미디 영화인데요. 네, 철벽 로맨스라고 이번 여름 여러분들 찾아뵙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니콜 씨. 저 올 12일 새로운 솔로 싱글 셀피쉬. 와, 이걸 했어야지. 네. 이거 얘기하지. 아, 네. 올 12일 일본 싱글 셀피쉬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예. 저는 정재 씨 뭐 매주 보니까 거기 저 6월 3일 그 6월 10일 팬미팅 개인 팬미팅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자, 아무튼 고맙습니다. 네. 잘 모셔 드릴게요. 아유. 잠시만. 이 현장만 꺼졌어. 아. 이 처참한 현장을 못 찍어야 돼. 이 처참한 현장을 예. 얼마나 잘 그들이 즐겼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예. 아, 대추 이제 실컷 먹을 수 있어서 좋네요.